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할 의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할 의식. 첫 번째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인간적인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으로 가진 죄인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코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날 누가 자기에게 공기총을 선물로 해줬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 공기총을 가지게 되면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도 자기가 선물로 받은 그 공기총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그 기록을 보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총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반납하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나는 전과가 없습니다. 나는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논쟁이 법원에까지 갔습니다. 판사 앞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진술을 하게 됐어요.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코보스가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신의 기록을 보니까 옛날에 전과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그 전과를 있던 그 코보스는 죽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코보스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그 코보스가 아니라 나는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코보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판사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방황하던 예수 믿기 전에 방황하던 그 사람은 이제 없어졌다는 그 목사님의 말이 진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목사님은 옛날에 그 방황하던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에요.
전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분은 총기를 소지해도 괜찮다. 그러한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공기총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확실한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의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식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의식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설계되고 창조된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제가 25살 때 군대에서 외박을 나와서 제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날 전도받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그럴 때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상대방에게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의식의 두 번째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그 비밀스러운 마음도, 넓은 마음도 제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하다는 게 뭔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보는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거울, 복음의 진리로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저는 처음에 이게 우연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어. 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점점점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며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성화되고 두려움과 경건하지 않은 모든 걸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유명한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내게 의로움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의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나는 이제 영을 따르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이에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가 몸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것의 중간 역할하는 게 혼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이 거듭났느냐?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영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본질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인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의 본성에 참여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돼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냐? 육체를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영원히 잘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영원한 거예요. 육체는요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영에 집중해야 돼요. 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영과 혼의 차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는 뭐예요? 영을 따르는 것이죠. 즉,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것인 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거죠. 거듭난 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죠. 또 인간의 감정은 이 가슴에서 나와요. 인간의 영은 이 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다른 말로 하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민망히 여겼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 영으로부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궁휼히 여겼다 그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부터 주님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또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 증언할 때는 양심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양심이 같은 의미예요. 그럴 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을 따른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권세를 가진 자예요. 마귀를 이긴 자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진짜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근데 영어로 보니까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뭐예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이런 걸 따라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런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할 의식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 오감, 눈에 볼거리, 귀로 듣는 좋은 음악, 또 먹거리, 또 육신의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내 영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있는 영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내 안에 계신 영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의식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 받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킴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뭐예요? 끝에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또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어요. 저는 이 방송국에 와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굿TV 사장님과 잠깐 대화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이 굿TV 방송국에 사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기도했지만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는 친구분이 17층짜리 건물을 헌납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방송 전에 조금 전에 들었어요.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육신의 영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 힘들죠. 그러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되라. 저는 대표님과 한두 번 만났을 때 그런 확신이 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나. 첫 번째,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나는 죽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세 번째는 나는 이제 영을 따르는 자이다.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여러분, 이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